이번 시간에는 메인 매출 점표 입력에 매출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1번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주식회사 영진의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회사를 주식회사 영진으로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관리 재무회계 점표 입력에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자, 달에서는 1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일자를 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쓰든지 밑에 쪽에다 쓸수 있고요. 해당되는 달에 거래가 많을 때는 밑에다 쓰는 게더 입력 속도가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므로 본인의 편리에 따라서 하시고요. 동영상 강의는 일자를 밑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밑에다 쓰기 위해서는 1월 옆에 일자란에서 엔터를 치고요. 커서가 하단으로 가면 밑에다 1위를 씁니다. 자, 모든 거래는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거래입니다. 자, 이런 거래가 나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거래는 메인 매출 점표에다 입력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비사업자 개인 최명수에게 제품 1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판매하고 자기압수표를 받았으며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거래처 신규 등록할 것, 그리고 번호는 301번이고 유형은 동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 방법은 일반 점표 입력과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말은 거래처 등록에서 등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점표 입력에서도 등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점표 입력에서 등록하면 더 빠르므로 점표 입력에서 등록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 처리 좀 보면 자기압수표 받으면 현금이죠. 이렇게 현금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50이 부가세법의 공급가격이고 회계의 이름으로 말하면 이게 매출액이 돼요. 제품을 팔았으니까. 그래서 계정 과목 이름은 제품 아니라 제품 매출이 됩니다. 150이라고 그랬죠. 150. 그 다음에 그 물건 금액에다가 공급가액의 10%를 과세를 해야 되므로 이 부가가치세가 바로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부가세 예수금. 이거 부채죠.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부채가 되겠습니다. 15만 원, 이렇게. 그리고 차변에는 현금 165만 원이 되겠죠. 자, 이런 분괴를 메인 매출 점표 입력 하단에다 한다고 그랬어요. 하단에다가. 밑에 자리, 이 자리에다 한다고 그랬죠. 이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 할 거고. 항상 그 부가세 나오면 매출에 국가한테 내야 될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걸잘 기억을 하십시오. 프로그램이 회계 처리를 자동으로 많이 하므로 하단에 회계 처리 내용을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데 자동으로 들어가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격증 이름이 전산 회계잖아요. 그래서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 아래쪽이므로 아래쪽을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위쪽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상단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이 내용이 부가세 신고세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상단은 몇번 입력해보면 유형을 빨리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단에 그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계속 일반 점표 입력까지 해서 회계 처리 연습을 해봤지만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회계니까 자격증 이름이 전산 회계니까 그 계정 과목을 계속 여러분이 암기를 하든 이해를 하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10% 이렇게 과세하면 11번 과세로 넣는다고 그랬죠? 매출의 과세 11번은 부가세 10%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10%짜리 세금계산서는 과세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과세는 11번. 11번이라고 칩니다. 유형에. 품목에 제품이라고 씁니다. 적당한 이름이 제품이고요. 품목은 시험 볼때 채점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히 쓰시면 되고, 자, 공급가액을 넣는 거죠.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거는 세 개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건별, 가구와 현관만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거고, 나머지는 다 공급가액에 공급가액을 넣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드 자리에서 플러스 키 치고, 등록하고자 하는 거래처 이름을 넣어요. 최명수.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끝까지 이름을 쓰시고 엔터. 채점을 위해서 번호가 나와 있을 거예요. 30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01 하시고, 추가로 더 넣을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누릅니다. 하단에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주민기재부는 1번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에 다시 한번 최명수라고 넣고요. 유형 동시는 자동으로 들어가므로, 유형 선택하는 거 없어요, 밑에서. 자동으로 들어가므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에 보면, 301, 최명수 넣었죠? 그럼 301 확인해 볼게요, 여기요. 예. 유형이 뭘로 들어갔어요? 예, 동시로 들어갔습니다. 그 동시로 나오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전자는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시험에 나오면 1번으로 넣는다고 그랬죠, 시험 문제는? 예, 1번. 직접 1번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1번을 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전자계산서를 발행했다, 이때만 1번으로 넣습니다. 분기에는 전액 현금으로 받았으면 1번 현금 하라고 그랬죠? 여기다 1번 현금 하면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됐습니다. 일단 기본으로 매출에서는요, 프로그램이 제품 매출이 무조건 나옵니다.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닐 때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과세되는 거래에서 예, 부가세는 부가세 있음을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분개를 상당히 빨리 잘해주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차변에 현금 돼 있고요. 2번 거래 보겠습니다. 2번, 1월 1일 충남 상사에 제품을 매출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예, 똑같은 내용이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으므로 11번, 매출에 11번이고요. 과세. 위에 과세가 들어가 있으므로 엔터를 칩니다. 제품의 이름이 나와 있으므로 직접 치시고요. 오류라고. 자, 수량 단가는 두 개가 동시에 나올 때만 입력합니다. 두개 동시에 나올 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이 들어가니까 입력이 더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없음으로 그대로 공급가액에 8,700을 넣고요. 자, 공급처명에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하지 않으면 시험 보실 때는 거래처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이름 두 글자를 치면 돼요. 충남이라고 쓰고 엔터를 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행하면 1번으로 넣으라고 그랬으므로 자, 1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결제 전액 외상인데 전액 외상 매출금으로 하고 싶으면 2번 하라고 그랬죠? 판 물건이 제품이고 제품을 팔고 외상하면 외상 매출금입니다. 전액 외상 매출금을 회계 처리하고 싶으면 이 자리에서 분괘 2번 입력합니다. 네, 자동으로 분괘가 됐고요.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 볼때 회계하고 관계되는 부분을 말하면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넣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외상 매출금이 채권이고요. 거래처가 들어가 있죠. 예. 이거 채점하는 것이고요. 이 거래처는 위에 게 그대로 카피된 겁니다. 위에 쪽에 거래처는 반드시 넣어야 돼요. 거래처 입력을 생략한다 이런 말이 없으면 위쪽에 공급처명은 반드시 넣으시고 아래쪽에 거래처는 위쪽하고 거래처가 틀릴 때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변경할 때는 채권 채무만 변경하시면 되고요. 채권 채무만 채점하므로 시험 볼 때는 이점 유의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유형 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계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번입니다. 3일 치시고, 주식회사 원단의 다음과 같이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자, 11번 과세죠? 엔터 칩니다. 과세가 입력되어 있으므로. 그 다음에 품목이 안전모 장갑 두 개고요. 품목이 두개 이상이면 프로그램에서는 복수거래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거래는 상단에 F7 복수거래가 있고요. 이 버튼을 누릅니다. 커서가 하단으로 갔고 최대 100개까지 넣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품목을 칩니다. 자, 이번에 수량과 단가가 있으므로 수량 넣고 단가 넣으면 자동으로 곱하기 해서 공급가액 되고요. 그 공급가액의 10%에서 부가세가 나옵니다.
자, 품목이 두개 이상일 때 포트거래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입력을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의 기능을 쓰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감점이 되거나 영점 처리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빠져나오실 때 하단에 설명을 보면 F7 탭 ESC 누르면 상단으로 이동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편리한 거 하나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겠습니다. 공급처명 코드를 눌러서요. 거래처를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전자란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으므로 1번, 그 다음에 제품을 팔고 결제 방법이 외상이라고 했으므로 전부 외상 매출금을 처리하는 것이므로 2번 이렇게 넣으시면 제품 매출, 외상 매출금 처리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똑같으므로 아래쪽에 고치진 않게 되는 거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거래처 신규 등록할 것. 거래처 코드 302 유형 동시. 1번처럼 거래처를 등록하시면 되고요. 거래처에 대한 정보는 오른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팔았으므로 우리 회사는 공급자고 우리한테 물건을 사간 회사는 공급받는 자가 되겠죠. 이 내용을 거래처 등록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팔았다는 말만 나오고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세금계산서를 보고 하라는 뜻입니다. 세금계산서에 보니까 현금, 어음, 외상매입금의 금액이 써져 있고요. 이걸 회계 처리할 계정으로 바꾸면 현금은 현금 처리하시면 되고 어음은 제품 팔았으니까 받으러. 그 다음에 외상비수금은 외상매출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금은 현금, 받으러, 외상매출금 이렇게 넣을 것이므로 전액 현금도 아니고 전액 외상매출금도 아니기 때문에 이 거래는 3번 혼합으로 넣으셔야지 빠릅니다.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 엔터. 품목은 세금계산서로 보십시오. AK-450이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넣으시고 이 시험 보실 때 급하면 그냥 제품 치고 넘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채점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수량과 단가가 나왔으니까 수량 넣고 단가를 넣어줍니다. 자, 금액 확인하시고 공급처명에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키를 치시고 거래처 이름을 끝까지 넣어줘요. 한글로 끝까지 치시고 대성기업 엔터를 칩니다. 등록해야 되는 거래처 거기 보시면 302로 등록하라고 그랬으니까 302 치시고요. 이렇게요. 추가로 더 내용을 넣어야 되니까 수정을 누릅니다. 자, 커서가 하단으로 가면 세금계산서 보시고 자료를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는 우편번호가 안 나와 있으므로 직접 쳐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주소는 직접 쳐서 넣습니다. 유형 동시는 자동으로 동시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엔터 치고 나오시면 거래처 등록이 된 겁니다. 전자란에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하면 1번 오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 하시고 저 회계 처리할 분괘는 3번 혼합입니다. 일단 두 개는 무조건 자동으로 나오죠. 과세 물건을 팔면.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대변 맞아요. 차변만 우리가 넣어요. 차변은 3번입니다. 3번 현금 치시고 금액 가서 고쳐요. 124만원. 차변에 받으러음 55만원, 55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음의 그 거래처가 맞으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금액 영수 청구함. 이 뜻은 뭐냐면 전부 다 현금으로 받으면, 즉 전부 다 돈을 받으면, 현금으로 받았단 말은 한국은행 돈으로 받거나 또는 뭐 다른 회사의 수표로 받거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또 통장으로 받아도 현금 날에 쓰거든요. 세금계산서에. 그래서 전부 다 받으면, 전부 다 대금을 받으면 영수에다 동그라미, 일부라도 받지 않으면 청구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청구에다가 가로 표시가 된 거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제 유형 3으로 넘어갑니다. 계속 설명 때문에 좀 책이 지면이 많은 것뿐입니다. 자, 1호 로일입니다. 자, 교재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일신산업의 당사의 제품 공급가액 5천만 원, 부가가치세 500만 원어치를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금은 1천만 원 현금, 그다음에 동전발행 수표에 또 1천만 원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되네요. 회계처리가 여러 번 말했지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회계처리할 이름이 현금이라는 게 중요하죠. 별표 한번 하시면 되겠어요.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이건 뭐요? 11번 과세. 우리가 계속 11번 과세를 하고 있죠? 시험 보실 때 이렇게 써와야지 채점할 수 있습니다. 외상은 뭘까요? 제품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따라서 이 거래도 혼합으로 넣어야 되겠죠? 자, 엔터 쳐서 과세 복사하고, 제품이라고 치시고, 수량 단가 없으니까 공급가액이 5천만 원, 부가세 500 확인. 거래처 이름 일신, 엔터, 전자라는 1번, 분계 3번 혼합. 이게 혼합이 되어 있으면 그냥 엔터 치시면 자동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제품 매출 마진으로 내버려 두고, 차변에 현금. 두개 합쳐야 되죠. 2천만 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변의 외상은 외상 매출금. 3,500. 확인합니다. 거래처가 마지막으로 엔터 치고 넘어갑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월 6일, 거래처 주식회사 일신산업의 제품 200개, 그 다음에 하나당 3만 원이라는 뜻이죠. 예. 부가가치세 별도, 납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동사 발행 어음을 수취하였다. 그래서 동사는 일신산업을 말하고, 제품 팔고 어음 받으면 어음의 이름은 받을 어음이죠. 따라서 이 거래도 혼합으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매출액 과세 11번 엔터, 제품 엔터, 수량이 200 엔터, 단가에 3만원 엔터, 3만원 넣고 엔터. 금액 확인하시고 일신산업 똑같죠? 엔터 칩니다. 예, 보시면 여기는 코드까지 복사가 되고 있죠? 예, 일반전표가 좀 달라요. 예. 전자란에 1번요. 자, 분기에 3번 혼합인데 혼합되어 있으니까 엔터. 하단으로 가서 차변에 어음 받으면 받으러음 금액 660 확인. 거래처 맞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주식회사 항공물류의 제품, 공급가액 2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 대금 중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은행권 자기압 수표로 받고, 자기압 수표는 현금이죠. 현금이라고 쓰시고, 나머지는 동전 발행 약속금으로 받았다. 제품 팔고 어음 받으면 이거 받으러미죠. 현금하고 받으러미로 처리할 거니까 혼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과세 똑같고요. 제품 똑같고 엔터. 자, 수량 단가 없으니까 엔터. 공급가액 2천만 원 넣고 엔터. 자, 거래처는 넣어야 돼요. 바뀌었으니까 한국이라고 치시고 항공물류. 전자라는 1번. 복사 안 되니까 1번 치셔야 되고. 분괘 혼합이므로 복사 엔터. 제품 매출 마지막으로 놔두고 차변 줄 바꿔서 차변은 3번 현금 넣으시고 번호 하시면 이제 번호를 써야 돼요. 101번. 부가가치세는 200이 되겠죠. 2000에 10% 200 넣고 그 다음에 어음 받은 거는 받으러 200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일입니다. 제품 240만 원, 20개, 개당 12만 원짜리, 부가가치세 별도. 유담 상세에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얘도 11번 과세죠? 그리고 제품이고, 예, 수량 나오면 수량 단가 넣으니까 20개 넣고, 단가 12만 원 넣는 겁니다. 엔터 치고, 유담 상세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전자라네요. 내용을 계속 보죠? 판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으며, 발송운임 만 원은 주식회사 빠른 운송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든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입력할 것. 지금 메인 매출 전표에다 다 넣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다 처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부가세 신고하는 거래는 여기까지만 신고하는 거래거든요. 그런데 운임이 나왔고요. 이게 만 원이고 운임 현금으로 지급한 것까지 다 입력해 달라는 거예요. 운임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세 말이 없으니까 이거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되는 건데, 시험 볼때 출제자가 다 메인 매출 전표에 넣으라고 그랬으므로, 하단에 이 운임을, 회계처리를 밑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매입 매출 전표에 넣는 문제는 다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돼요. 부가세 신고하지 않은 거래를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문구가 그런 뜻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임의 이름은 뭐예요? 제품을 판 거니까 운임의 이름은 운반비가 되겠죠. 운반비. 그리고 이게 제품 팔때 들어간 거니까 판관비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임 10,000원 영수증 받고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일반 영수증 받은 것이고요. 이게 부가세 공제 안 되므로 부가세 신고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넣는 건데, 시험 볼 때는 일반 전표 넣어야 될그 거래를 할지라도, 부가세 거래하고 같이 발생되면 한꺼번에 매입 매출 전표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십시오라고 나오면 매입 매출 전표에다 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혼합을 해야 되겠죠. 이 혼합을 해야 되냐면 운반비를 쳐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혼합을 해야 됩니다. 1번 현금으로 하시면 안 돼요. 1번 현금 하면 자동으로 분괴가 돼서 더 이상 운반비를 쳐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차대 금액이 딱 맞으면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서 하단에다 더 이상 자료를 넣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거래에 3번 혼합으로 입력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변부터 넣을게요. 차변에 운반비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예. 현금 대신 운반비를 먼저 넣을게요. 예. 운임 10,000원. 자, 그러면 현금 차변에 넣을 건데, 잘 보시면 제품 팔고 받은 현금에다가 운임 현금 준 거니까 제품 팔고 받은 현금에서 운임 10,000원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제품 팔고 받은 현금은 부가세 포함해서 264만 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운임을 10,000원 준거 빼면은 263만 원이 되겠죠. 이걸 264만 원 차변에 쓰고 대변에 현금 10,000원 이렇게 써도 맞는 겁니다. 근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예, 한 번에 이렇게 하면은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분괴 맞는 겁니다. 예. 이걸 현금 264만 원 받았고 현금 10,000원 줬다고 차변에 현금 264만 원, 대변에 현금 10,000원 써도 맞는 거라고 그랬고요. 이게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니까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출제 유형 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고 출제 유형 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9일입니다. 3전상의 제품 1,000만 원어치 부가가치세 별도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 대금은 1월 2일 수령한 계약금 2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3전상의 발행 약수금으로 받았다라고 돼 있고, 이 계약금 이름은 힌트가 있죠? 수령. 그리고 판매하고 관계되는 계약금은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선수금. 그래서 계정 과목 외우세요. 제품 팔고 오음 받은 거는 받으러미 되죠. 자, 9일 엔터 쳐서 과세. 제품 맞으니까 엔터. 쭉 쳐서 넘어가고, 수량 단가는 복사 안 돼요. 그냥 쳐서 넘어가고, 공급가액에 1,000만 원. 엔터. 자, 거래처 넣고, 전자란 1번. 자, 분괴 3번 혼합. 그냥 엔터 치면 되겠죠. 제품 매출 맞으니까 내버려두고, 차변에 계약금의 이름 선수금 200 수정하고, 차변의 어음의 이름 제품 팔았으니까 받으러 네, 금액 확인하고. 자, 출제 유형 4 계속 보겠습니다. 자, 1월 10일 성남상해 제품을 500만 원어치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하고 대금은 성남상해 법인 신용카드인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뭘 발행한 거요? 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겁니다. 예.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카드전표를 발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겁니다. 만약에 두 개를 동시에 발행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 세금계산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거래 11번의 과세입니다. 자, 그리고 제품 팔고 카드는 외상이잖아요. 외상의 이름은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니까 분괴는 이제 2번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처에 삼성 카드가 들어가야 되니까 하단에 카드사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자, 넣어보겠습니다.
자, 11번. 엔터. 엔터. 500 넣고, 엔터. 성남이라고 넣으시고요. 성남상에 선택하고. 전자라는 1번요. 그 다음에, 혼합. 엔터. 제품 매출 맞으니까 내부로 듣고, 차변에, 혼합이래요. 2번 외상하면 되겠네. 2번 외상 매출. 외상이니까 2번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을 하고 싶으면 2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거래처 이름을 성남상해한테 대금을 받을 게 아니라 카드사한테 돈을 받을 것이므로 하단에 거래처 바꿀 때 거래처 코드 자리, 즉 번호 쓰는 자리에다 한글 두 자를 넣습니다. 삼성카드. 가맹을 맺은 삼성카드사 걸로 카드 가져와서 우리가 결제를 해준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건데요. 만약에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카드전표도 발행하면 이게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카드전표도 발행했다라고 첨부서류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럴 때 여기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동시에 발행했을 때만 상단에 F8 적용 및 카드 매출 눌러가지고요. 이 부분에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카드로 발급을 했다고 삼성카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시험 볼 때는 동시에 발급한 거 나오지 않으니까요. 예. 시험 보실 땐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예.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1일입니다. 자, 거래처 주식회사 일신산업의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 나 100개, 개당 5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네, 수량 단가 넣으시면 되겠죠. 곱하기하고 공급가 이렇게 해서 넣지 마시고 수량과 단가가 동시에 나오면 넣으세요. 두 개를. 그러면 자동으로 공급가액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이 중에 다섯 개가 파손이 돼가지고 반품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 문제는 100개를 그 전에 팔았고 외상으로 그 다음에 다섯 개가 반품돼서 들어왔다는 말이고 지금 회계 처리할 내용은 반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고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하라고 되네요. 외상대금과 상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반품은 입력을 하실 때 음수로 입력을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때도 음수로 해요. 예. 뭐 음수를 한자로 이렇게 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반품에 누리 하려는 음수로. 그래서 수량에다 마이너스 5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단가에다가 50 이렇게 넣으면 이게 곱하기 돼서 마이너스로 공급가액이 찍혀요. 그리고 제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과 상계한다는 말은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에서 받아야 될 돈을 빼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할 때요.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행을 했으므로 항상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발행하거든요. 매출에서 골라야 되는 거죠. 매출에 11번 과세 엔터. 그리고 제품 맞으니까 엔터 치고 수량에 마이너스 5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단가에다가 50. 그러면 자동으로 마이너스 250이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거래처는 일신산업. 일신 넣고 전자란에 1번 여 되고 그 다음에 분괘를 좀 말씀드리면 가장 빠른 분괘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추천하는 분괘는 2번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2번으로 했더니 외상으로 물건 판 것처럼 분괘했죠. 단, 다 음수로 했습니다. 음수로 해서 내야 될 부가세에서 25만원 차감하고 매출액도 250 차감하고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도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까 275만원 차감하겠다 이런 거예요. 프로그램에서는 이 방식으로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계 공부한 거에 따르면 이거 양수로 회계 처리하잖아요. 음수로 하는 회계 처리 배운 적 없죠? 예. 회계 처리는 양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려면은 11번에 대한 회계 처리는 교재 잠깐 봐주시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내야 돼. 부가세를 안 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반품 받은 거는 개정 과목이 매출 환입이 내놓으니까 매출 환입이 내놓으리 차변에 쓰고, 그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쓰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에서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으로 안 갑니다. 대변으로 고정해요. 예. 그래서 프로그램 이용해서 넣으려면 부가세 예수금 무조건 대변이고, 이게 차변에 써야 되는데 대변에 쓰다 보니까 음수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계정은 이제 쓸수 있죠. 예. 반품에 대한 계정을 쓰고 싶다고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마이너스는 처리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물론 맞죠. 예. 마이너스는 이렇게 어차피 그것도 넣는 겁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의 특성이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려면은 차변에 매출 환입이 내놓으리,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내야 되고, 이걸 다 양수로 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려면 프로그램 개발사에서는 일반 전표 넣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분괴란 어떻게 하고, 분괴 없음 0번을 하고. 그런데 시험 볼 때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사한테 말해야 되겠죠. 이걸 메인 매출 전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이렇게 해도 전체 금액은 틀리진 않아요. 회계 처리 방법이 프로그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자체가 차변으로 오지질 않아요. 그래서 차변으로 이게 못 바꿉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프로그램 이용해서 시험 보는 거니까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얘도 그래서 똑같아요. 주식회사 유담상사의 매출한 제품 중 일부가 반품되어 반품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대금의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1번 과세엔터, 제품엔터, 그 다음에 수량단가 없으니까 공급가에 가서 곧바로 음수로 입력해요. 네, 거래처 넣고 전자란에 0, 그리고 분괴는 2번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한다.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은 이게 회계 처리 난이도가 높은 거죠. 예. 13번, 14번을 많이 틀리니까요. 종료 표시가 필요해요. 예. 이거 유형 자산 처분이잖아요. 많이 틀리는 거. 자,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신고액에 2천만 원에 매각하고 부가세 별도. 기계는 과세니까 부가세가 있어야 되겠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우리가 앞에 일반 전표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그때는 부가세가 없다고 가정하고 한 거고, 정상적인 거래라면 기계는 돈 받고 파는 거니까 부가세가 붙는 거 맞아요. 예, 과세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거 11번 과세 이렇게 쓰게 되고, 이게 비싸게 파는지 싸게 파는지 알아야 되니까 취득가액이 얼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2000에 부가세 별도로 받았으니까, 부가세 별도로 이렇게 팔았으니까 받아야 될 돈은 2200을 받아야 돼요. 1500만 원은 자기 압수표로 받고, 이거 현금이죠? 나머지 잔액은 한달 후에 받기로 하였다. 기계 팔았으니까 나중에 받기로 한 거는 미수금이죠. 그러면 나중에 받아야 될 미수금은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2200을 받아야 되니까 2200에서 1500을 빼면은 얼마가 돼요? 예, 700이 돼야 되는 거죠. 예, 700만 원이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기계 장치의 취득 원가는 2500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300만 원이다. 그러니까 기계장치 장부 금액을 빼게 하면 이걸 장부 금액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장부 금액 이렇게 쓰시면서 해야 돼요. 2200만 원짜리인 걸알수 있어요. 그럼 2200만 원짜리 기계를 우리가 주고 얼마 받은 거냐면 2000만 원 받은 거예요.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국가한테 들 거니까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결국엔 회사는 2000만 원만 가져가고, 예, 2200을 받아서 부가세 200은 국가한테 들 거니까, 예,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2200이었으므로 200만 원 손해보고 판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0이 나오게 된다. 이걸 미리 이렇게 다 써놓으시고 회계 처리하시면 좋아요. 이 회계 처리의 기본이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이거 공식 생각나시잖아요. 예. 대변에 기계장치 여기에 뭐만 더 붙은 거예요? 예, 부가세 예수금 하나만 더 붙은 거죠. 예. 그리고 이 자리에 뭘 써요? 예, 취득원가 쓴다는 거. 예,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이 자리가 예, 제품 매출 나오니까 기계장치로 바꿔줘야 돼요. 예, 이번에 제품 판거 아닙니다.
14번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기계장치라고 하고요. 엔터 치고 2천만 원. 자, 그리고 신고. 자, 전자란에 이어 혼합을 해야 되겠죠. 혼합하는 혼합이잖아. 이게 감가상각 눈깡 미수금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리고 밑에 하단에 분기가 중요해요. 이게 내려갔어요. 제품 매출이 아니라 기계장치로 바꾸고, 자, 금액을 이 물건의 공급가액이 아니라 취득공과로 바꿔야 되니까 2천만 원을 얼마로 바꾸고요? 2,500. 그 다음에 혼합하면 대변이 두개 자동으로 나오니까 이제 차변 써야 되겠죠. 차변에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 감가라고 써서 기계장치 거 고르면 돼요. 그 다음 번호거든요, 기계장치. 그래서 207번. 기계장치가 206번이니까 그 다음 거 207번. 그래서 번호를 외우시면 좋아, 이런 거니. 자, 금액은 300 넣고, 차변에 이제 받은 돈을 내야 되는데, 순서대로 넣으면 되죠? 예. 자기합수표 현금입니다. 예. 현금. 감가상각 누계액 밑에 받은 돈, 받을 돈 쓰라고 했잖아요. 현금. 1500. 그 다음에 차변에 미수금 700. 그래서 2200이잖아요. 그 다음에 손해보고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유형이라고 쳐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0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차대가 2700만 원씩 맞게 되는 거죠. 좀 어렵잖아요. 이 문제가 회계처리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똑같은 거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럭을 팔았거든요. 비싸게 팔았는지 사게 팔았는지만 간단하게 얼른 확인을 해봐야 돼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빼요, 이렇게. 3,500에서 1,650을 빼게 됩니다. 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장부금액이라고 그러죠. 이걸 얼마에 팔았어요? 2천만 원에 부가세 별도. 2,200을 받아서 200은 국가한테 내고 2천만 원만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비싸게 팔았잖아요. 예.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더 받았죠? 예, 3,500에서 예, 1,650을 빼면 이 금액이 시험에는 계산기 가져가는 거니까 계산기 옆에다 두고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쳐요. 이렇게 쳐서 확인하고 또 풀고 이렇게 하세요. 장부 금액이 1,850만 원짜리인데 2,000 받았잖아요. 2,200 받아서 200은 국가한테 낸 거니까 2,000만 원만 회사가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비싸게 팔았잖아요. 그래서 150만 원더 받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대금 잠깐 보면 500은 A상사 주식회사에 지불할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예, 외상매입금 없앴다는 말이고, 이거 없애면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 차변에 쓰면 되겠죠, 부채 감소니까. 나머지는 현금 받았다. 혼합으로 넣어야 되겠죠? 예. 자, 제품 매출, 트럭의 계정 과목, 차량 운반구. 자, 취득 금액 3,500을 썼고요. 예. 자, 계속 이어서 교재를 봐주십시오. 네, 차변 209. 그 다음 번호가 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라고 그랬죠. 1,650. 그 다음에 차변에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 500 없애고 차변의 현금 2,200 받아야 되니까 현금이 얼마가 돼야 돼요? 1,700. 그래서 마지막에 대변에 써야 돼요. 대변의 금액이 부족하면 대차 차익란에 플러스로 나와요. 150. 플러스 150더 받은 거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150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2월? 아이고, 2월에 거래를, 1월에다가 제가 넣었네요. 이거는 바꿔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1번부터 이게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인데, 이게 잘못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날짜를 바꿔줄 수 있어요. 체크하고, 복사. 이 부분을 F4로 하고 이동.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느 날짜로 이동할지 물어봅니다. 체크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2월 1일로, 예. 이동을 할 거니까, 예. 이동을 눌러야 돼요. 옆에. 이동 눌러서. 2월 1일 하고, 확인 누르면 2월 1일로 갑니다. 예. 이건 2월 2일로 하면 되겠죠. 상단에, 예, 복사 이동에 오른쪽 화살표 이동 눌러서 2월 2일, 이렇게. 학습을 더 많이 했네. 2월 3일, 예, 확인. 그 다음에, 2월 4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월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잘 입력이 돼서 들어왔을 겁니다. 자, 이번에 2월 5일 거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죠. 지금까지는 전부 다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에 대해서 쭉 우리가 입력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분 발급한 거 지금까지 입력을 했고, 이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리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했다 나와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12번 영세로 입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입력을 할 거예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뭘 받아야 되냐면 내국신용장 사본이나 구매확인서 사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문에 내국신용장 이런 말 나와요. 구매확인서. 예. 수출업자에게 수출한 물건을 공급한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수출을 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직접 수출하지 않아도 이를 영세로 간주하겠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출을 간접수출이라고 합니다. 이 간접수출 시에는 그 수출업자가 국내 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는 0%, 즉 부가가치세 0이라고 썼는지 부가가치세 세액자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날짜는 2월 5일. 이제 유형 바뀌었어요. 12. 12. 제품 이름이 나와 있죠? 가방이라고 쓰시고, 가방. 예, 수량에 40, 단가에 17만 원 넣고요. 수량 단가 나오면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 공급 처명에 상도라고 넣고 엔터 치고요. 전자 발행했으니까 전자란에 1번. 그다음 중간에 영수일 구분이 나오는데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이게 첨부소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통해서 부가세 신고서하고 첨부소리가 만들어지므로, 예, 프로그램에서 뭔가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꼭 선택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게이 자격증 시험의 또 목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최대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있는 기능을 다 써야 되므로, 그 기능을 쓰게 된다면 이거 골라야 돼요. 3번이죠. 예,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선택. 그 다음에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아 당좌에 파였다. 그러니까 당좌예금 통장에 넣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혼합을 해야죠. 당좌예금 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거래는 이제 부가세가 없으니까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안 나오죠. 보시는 대로. 아,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안 나오죠. 예, 대변에 제품 매출만 나왔고, 제품 매출 맞잖아요. 차변에 당좌예금 하나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요. 자, 6일. 똑같이 수출 대형 업체인 주식회사 상도에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 200개를 한 개당 100만 원에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 중 10%는 자기합수표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기합수표는 현금이고요. 외상은 제품 팔았으니까 뭐다?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영세.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쓰고 엔터. 수량 단가 나오니까 넣어요. 200개, 100만 원. 그러면 2억이 되겠네요. 2억이. 예. 거래처 똑같네요. 예. 엔터. 복사. 전자라면 1번. 전자 바르겠습니까? 영수일 구분. 앞에 번호 생각나시면 그 번호 넣으면 돼요. 3번이었잖아요. 물론 생각이 안 나면 말풍선 버튼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자기합수표 현금, 그 다음에 외상은 외상매출금 해야 되니까 3번 혼합하고, 제품 매출만 나오는 게 맞아요. 제품 매출 마진으로 내버려 두고, 부가세는 없으니까, 부가세 회계 처리할 게 없으니까 이거 안 나왔잖아요. 자, 차변에 자기합수표 현금 10%는 2억의 10%를 넣으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2억의 10% 하면 2천만 원. 자, 외상 차변 3번 외상 매출금. 자, 1억 8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다음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6입니다. 계속 유형을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매출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 뭡니까? 그러면 11번 과세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물건 파는 일이 제일 많으니까. 예. 그 다음에 17번 가과, 그 다음에 22번 현과. 얘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방금 입력한 12번 영세, 16번 수출. 그리고 아주 가끔씩 14번 건별, 13번 면세 이렇게 나와요. 면세는 계산서 발급했을 때 면세 물건 팔고 그럴 때 사용합니다. 자, 면세는 많이 안 나오고요. 그 이유는 우리 회사가 과세 사업자로 돼 있어서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13번 면세 내려면 당사는 과세 면세를 겸용하는 사업자다 이렇게 하고 냅니다. 예. 그래서 많이 안 나오니까 예, 통과하고요. 나오면 계산서 발급했다 그러면 13번 하면 돼요. 14번 건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건별은 언제 쓰라고 그랬냐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아무것도 발행 안 했을 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아닌 영수증, 그냥 일반 영수증이라고 그러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간이 영수증이 있습니다. 얘가 나오거나 뭐 이런 게 나와요. 거래 명세서만 발급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14번 건별 이렇게 넣는 거고요. 부가세에 포함된 과세 물건을 파는 것이므로 영수증을 발급하면 건별, 카과, 현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 부가세 포함해서 써줘요. 이 공급 대가가 부가세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다 알아둬야 돼요, 이렇게. 같은 말. 자, 문제 보면 2월 7일 피사업자인 김철수 씨에게 당사의 제품인 노트북. 노트북의 이름은 제품 매출이 되겠죠? 노트북을 팔고 간이 영수증을 발행. 현금으로 수령했다. 대금은 전액 현금 받았으니까 1번 현금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제품 매출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자, 날짜는 2월 7일이니까 7에다 넣고, 간이 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15번 간이를 선택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15번은 간이 과세자용이에요. 간이 과세자는 개인 사업자만 간이 과세자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15번은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15번으로 많이 드신 분이 있어요. 예. 간이라고 나와가지고. 이거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라고 치시고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쓰면 좋으니까 노트북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 대가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고, 과세 물건 팔고 영수증 발행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라고 되어 있죠? 부가세가 포함 안돼 있으면 곱하기 1.1을 하시면 돼요. 포함돼 있으면 그대로 넣는 거죠. 120을 넣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누기 1.1에서 공급가액 나오고 자기가 부가세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 편하죠? 소비자한테 계산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120입니다 이렇게 팔잖아요. 김철수 넣으시고 전자란에 여 선택사항이 아니죠. 이 전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에만 쓰는 거예요. 자, 1번
현금 처리하시면 자동으로 예, 노트북이 제품이니까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내야 될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7번입니다. 예, 7번째. 2월 8일, 9일, 10일 날로 보도록 하죠. 자, 이세 개는요, 우리가 직접 외국 회사한테 수출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아프리카 수입산 캄차카의 제품을 2만 달러 직수출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나중에 받기로 했다는 거죠. 예, 수출을 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어떤 환율로 부가세 신고하라고 돼 있냐면 물건 선적한 날에 기준 환율로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돼 있어요. 선적일을 다른 말로 공급식이라고 그래요. 공급한 날에 기준 환율. 기준 환율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 재정 환율입니다. 환율이 하나밖에 안 나오면 상관없는데 여러 개가 나오면 이 환율 어떤 환율로 해야 되는지도 암기가 되셔야 돼요. 선적일에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한다. 기준 환율은 우리가 국내 돈을 외국 돈으로 바꾸거나 외국 돈을 국내 돈으로 이렇게 바꿀 때 이를 환가한다, 환전한다 그러는데 그 평균 정도 되는 환율입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수출 신고일 뭐 환율도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이 환율은 쓰는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우리가 직접 수출을 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그 물건을 선적한 날, 즉 공급한 날에 기준 환율, 재정 환율로 공급가액을 써서 부가세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2월 8일입니다. 자, 수출은 16번이거든요. 이렇게 16번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품이라고 치고. 자, 이거 쓰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이거에. 예, 자국의 통화로 써야 되는데 그 통화 쓸때 이거 외화다 보니까 환율에 주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환율. 예, 수출은 환율이 매우 중요함. 그래서 계산을 해요.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을 하는 겁니다.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을 하면 2,200이 나와요. 2,200을 넣고 이게 수출이니까 영세죠? 그래서 영세므로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갔고요. 예, 캄차카 넣고 그 다음에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란 말이 안 나와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거든요. 영세를 구분을 골라야 되는데 이게 번호가 1번입니다. 예, 직접 수출. 그래서 수출은 1번을 고르면 돼요. 예. 예, 직수출로 나오면 1번. 시험에 직수출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다. 제품 팔고 외상하면 외상 매출 요금이잖아요. 2번. 그러면 자동 붕괴됩니다. 그냥 끝났어요. 그 다음에 19번. 2월 9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후지모리 상사의 제품을 1,000개. 하나당 2,000엔이래요. 예. 예, 수량과 단가가 나왔는데 이 단가가 문제네요. 1번 돈으로 돼 있네요. 예. 직수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금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환율은 하나만 나왔고요. 자, 1번 돈으로 나올 때 이렇게 100엔당 나와요, 환율이. 이렇게 100엔당 나오니까 우리가 1엔당으로 바꿔야 돼요. 모든 환율 계산은 1로 하거든요. 그래서 1달러, 1엔 그 다음에 1위안 중국돈이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0엔당을 1엔당으로 바꾸려면 이거 1200원이니까 이거 100을 1로 바꾸려면 동그라미 두개 빼면 되니까 나누기 100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빼면 하나에 얼마짜리인지 계산할 수 있어요. 12가 됐죠? 1엔당 10이니까 이게 하나에 2000엔이라고 그랬으니까 2000엔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2000엔 곱하기 12를 한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24,000원짜리네요. 예.
그래서 일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 문제도 또 중요하네요. 예. 1번 돈은 환율이 100엔당 나오므로 모든 계산은 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므로. 예. 자, 그래서 됐어요.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출. 그다음에 제품 엔터. 수량 나오고 단가 나오면 그대로 쓰면 된다고 그랬는데 1000개. 여기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써야 되니까 2000엔 쓰면 안 되고 하나에 얼마라고 계산해서 24,000원. 환율이 100엔당 1번 돈으로 나오니까 1엔당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돼요. 1엔당으로 바꿔야지 이게 단가가 이제 맞겠죠. 후지라고 쳐서 후지모리 상사. 명세일 구분 1번이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에 외상 2번 엔터.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10일. 제품을 직수출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 계약금은 1월 28일 날 PBK와 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500만 원 수취한 바 있다. 물건 파는 것과 관계되는 계약금이므로 이 계약금 뭐요? 선수금입니다. 계약금은 이름이 두 개가 있잖아요. 주면은 선급금, 받으면 선수금. 선수금이 맞아요. 자, 금액이 다 계산됐으니까 그대로 넣으면 되겠어요. 수출 제품 3300 PBK 그 다음에 명세일 구분 1번 그 다음에 혼합이 돼야 되겠죠? 혼합하고 제품 매출만 나오는 게 맞고 차변에 선수금 금액 500 외상은 나중에 받기로 한 거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2800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날짜를 3월 1일로 바꿔서 할게요. 예, 3월 1일로. 자, 이번에 예, 미리 바꿔 놓겠습니다. 예. 혹시 날짜를 잘못 입력했다면 앞에 제가 한 거대로 하시면 돼요. 예. 날짜를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상단에 예, 복사 이동이 있으니까 이 버튼을 눌러 가지고 예, 변경하시면 됩니다. 예. 입력하다가 일자만 잘못됐다 그러면은 3월 2일인데 3월 1일로 했다면 여기서 바꾸면 돼요. 이렇게 이런 거. 그렇죠? 근데 달도 잘못되고 일도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상단에 복사 이동 이걸 이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이렇게 올 단위로 입력을 하세요. 예, 시험 문제 푸실 때 이렇게 변경 눌러갖고 여러 달치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이게 더 편합니다. 계속 쓰다 보면 뭐 다른 방법도 더 많은데요. 예, 그런 걸다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시험에 맞춰서 될수 있으면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간이 되면 조금씩 더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자 박지성에게 제품을 660만 원어치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팔았대요. 이게 제품 매출이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공급대가. 이렇게 공급대가 하나 써놓으세요. 자, 그리고 카드로 수취했다라고 돼 있고, 카드 발행이 좋다는 말이죠. 카드 수취해서 카드 전표 발행했다. 세금 계산서는 말안 나오니까 카드 전표만 발행한 거예요. 이렇게. 카드 전표만 발행했다는 말이에요. 과세 물건 팔고 카드 전표 발행하면 17번 카과로 입력합니다. 카과로.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보죠. 17. 17 카과 과세 물건 팔고 카드 전표만 발행했을 때 제품 건별 카과 현관은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다라고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660을 그대로 넣어요. 부가세 만약에 별도라고 되어 있으면 포함을 시켜야 돼요. 부가세 포함시킬 때 공급가액에 곱하기 1.1을 하면 됩니다. 공급가액에 곱하기 1.1 박지성 넣고 그 다음에 유형이 카로 이렇게 유형이 카로 돼 있는 거는 카드사를 고르라고 나와요. 반드시 골라줘야 됩니다. 자, 삼성카드.
제품을 팔고 카드로 결제했다는 거는 외상으로 팔았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카드는 외상이다. 외상인데, 제품을 팔면 외상 매출금을, 제품이 아닌 걸 팔면 미수금을. 외상 매출금이 맞거든요. 그래서 2번 외상을 할 거예요. 만약에 제품이 아닌 거 팔았다 그러면 4번 카드를 하면 돼요. 이 4번 카드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4번 카드는 언제 쓰는 거냐면, 유형이 카로 시작하고, 그 회계 처리가 팔았을 때 미수금, 사왔을 때 미지급금, 이렇게 된 걸로 하고 싶다면, 4번 카드 하면 돼요. 지금 팔았으니까 이 자리에서 4번 카드 하면, 제품, 상품이 아닌 거라면 미수금으로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4번 카드는 결정 과목이 미수금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모르고 이거 2번 외상 해가지고 외상 매출금 하면 이렇게 끝나거든요. 자동으로 중간에 고른 카드사 자동으로 들어가요. 예. 근데 나는 이게 카과여서 카드로 회계 처리한 줄 알고 4번 카드를 했다 그러면 이게 미수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외상 매출금으로 바꾸면 됩니다. 예. 또는 혼합으로 해놓고 외상 매출금 신용카드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어디까지나 이 분계는 빠른 분계를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채점하는 게 아니라 밑에 거 보고 채점하는 거예요. 이게 밑에 거 보고 차변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외상 매출금 그리고 카드사 들어가 있고 카드사한테 받아야 되니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제품 매출 이렇게만 들어가면 정답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3월 2일입니다. 개인인 비사업자 김철수 씨에게 제품을 330만 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팔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거예요. 현금 영수증도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거 과세 물건 팔고 현금 영수증 발행하면 22번 현과. 현금 과세 줄임말 현과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22 현과 제품 엔터, 부가세 포함해서 이것도 넣는 거거든요. 330. 김철수 넣고, 그 다음에 분계란에 현금 다 받았으니까 1번 현금이 제일 빠르죠? 예, 차변의 계정이 현금이면 전부 현금이면 1번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한 번에 매출 거래를 다 입력했습니다. 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